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칼로리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국립공원 서백산에 왔습니다. 여기서 국망공원까지 한 5km 정도 될 거예요. 한 2시간 조금 넘게 걸릴 겁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이제 한 주차장에서 한 300m 정도 올라왔는데요. 초암사가 있네요. 초암사는 의상대사께서 세운 조계종 사찰입니다. 실제 등산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국망문까지는 한 4.4km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 코스가 서백산 자갈길 1코스입니다. 서백산 자갈길에는 두께 9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께 1곡이 이거 한 100m 아래에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또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서서히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이 갈림길이잖아요. 바로 직진하면은 서백산 자락길 달밭골을 가는 길이고, 제가 가는 코스는 이것도 이제 우측으로 공방봉으로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 초암사에서 국망문 코스가 여름철에 최적의 코스입니다. 거의 정상 부위까지 계곡물이 시원스럽게 흐르고 숯불이 울창해가지고 거의 뭐 자외선이 차단되고 아주 멋진 코스입니다. 경로가 참 좋죠. 저는 그 서백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한 2년 반 만에 21번을 다녀갔어요. 금년도만 해도 5번째 다녀갔습니다. 저는 특히 서백산 중에서도 초암사에서 국망문 코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또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서백산은 우리나라 18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에 이어 산악형 국립공원에서는 아주 면적이 네 번째로 넓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봉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국망봉과 연화봉 그리고 도솔봉이 있습니다. 아주 뭐 신나게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오늘 그 등산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은 특히 깔딱거기에 올라가다 보면은 현기증이 난다든지 가슴이 메인다든지 이럴 때는 절대로 계속 가지 마세요. 그럴 때는 눈을 살포시 감고 고개를 한 15도 숙여가지고 한 30초만 계시면은 다시 정신이 맑아지실 겁니다. 절대로 그런 상황에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초암사에서 동방봉 코스에는 가는 도중에 아주 저런 미니 폭포가 수없이 많습니다. 너무도 상쾌합니다. 여러분, 그 서백산 코스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서백산에는 총 6군데의 코스가 있어요.
영주 단양 경계에 있는 중령 코스, 중령지에서 올라가는 코스와 희방사, 희방 계곡이 유명하죠. 희방사 코스, 상가동에서 올라가는 비로사 코스, 다음에 제가 지금 올라가는 초암사 코스, 그리고 단양군에서 올라가는 을곡 코스하고 천동 코스, 크게 보면은 총 6개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여러분, 이제 초암사에서 한 3.4km 정도 올라왔어요. 한 2시간 정도 소요됐네요. 여러분, 저 보이시는 봉바위 보이시죠? 봉바위, 봉황이 확 날아가는 형상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봉바위. 낙동강, 이곳 소백산에서 시작된다. 여기가 낙동강 발원지입니다. 소백산의 명물, 소백산의 보물, 돼지바위. 돼지바위가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돼지바위 보시고 소원 성취하세요. 이제 소백산 공망봉 도착했습니다. 공망봉은 소백산 주봉인 비로봉 다음으로 높은 봉우리로 철쭉 군락지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소백산 공망봉 아주 날씨가 맑아가지고 아주 능선 뷰를 만끽을 하고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주차장까지 한 5km 될 거예요. 조심스럽게 아주 행복하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또 좋은 산에서 만나요. 따라갑니다.